내가 만들어낸 음식은 누구에게 줘도 떳떳하다. 예. 그런 거 하나는 정말 잘해서 좀더 열심히 부지런하게 움직이겠습니다. 네. 바지런한 옥요사에서 나오는 밀키트, 즉석 떡볶이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바지런한 옥요사 사장님을 모셨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최근까지 좀 많이 바빠가지고 계속 떡볶이 포장하고 육포 만들고 이제 새로운 수제 쿠키까지 같이 만들게 돼서 더 많이 바쁘게 지내다가 이제 머리 좀 식힐 겸 제주도 놀러 왔습니다. 바지런한 옥요사에서 만든 즉석 떡볶이가 굉장히 인기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못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지 일단은 조리하기가 편하고 맛있고 그래서 제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게 종류가 네 가지인가 그렇죠? 네네, 맛이 순한맛, 중간맛, 매운맛, 짜장맛 해가지고 네 가지 있습니다. 아니, 즉석 떡볶이도 잘 나가고 있는데, 또그 이후로, 육포, 수제 육포, 육포 중에서도, 육포 위에 육포, 프리미엄 육포를 또 개발 생산하셨다고 하던데요. 네네네. 네. 좀 소개해 주시죠. 그 저희가 육포가 제품화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처음에 저희 애기들 이유식 하면서 제가 애들을 육포를 먹였거든요. 그 방법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선물 받으시는 분들이 처음에 이제 시댁하고 그쪽으로 선물을 드렸죠. 시댁하고 그쪽으로 선물 드리니까 어르신 분들도 되게 많이 좋아를 하시고 방부제 안 들어가 있고 발색제 안 들어가 있고 조미료 안 들어가 있고 그거로 만들어서 드리니까 다들 좋아를 하시더라고요. 주로 수제 육포 용도가 되게 술안주로도 좋을 테고, 또 아이들 간식, 영양 간식으로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저희 아이들이 운동을 하고 있어서 고열량의 식품보다는 단백질, 고단백을 많이 섭취해야 되는데 그냥 고기를 구워 먹게 되면 많이 못 먹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다시 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 육포 같은 경우에도 1kg를 말리면 50g 저 내장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200g밖에 안 나와요.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말리는 거. 그러니까 애들이 그만큼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제품 좀 어떻게 소개해 아, 네. 주시죠. 저희 제품이 저염 로우솔트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오리지널 기본으로 나오는 오리지널. 네. 그리고 저염 오리지널 그리고 술안주로도 되게 많이 좋아하는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고 저희 신랑도 되게 좋아하는 스파이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직접 그러니까 내 가족, 내 자녀가 먹게 네네네.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그러니까 이거 제품을 팔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아니고 애들을 많이 먹이려고 해서 했는데 드시는 분들이 제가 선물로 많이 드렸거든요. 이렇게 포장을 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그냥 진공 포장만 집에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드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받으시는 분들이 야 이거 차라리 나한테 팔아줘, 내가 선물하게 뭐 해줘 이렇게 해서 그냥 드릴 수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패키징을 해서 만들게 된 거예요. 이게 직업이 제가 간호사 출신이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폐, 기관지 이런 데 좋은 인후단도 또 개발하셨다고요? 네, 그것도 저희 아버님이 장기침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결혼을 해서 갔는데 그게 되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인후단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배워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아버님 계속 드리는 거죠. 지금 한 1년 넘게 드셨는데 거의 장기침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문제 가족의 어떤 영양이나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한 제품들이 주변에 굉장히 또 호평을 받고 또 결국은 인기 제품으로 자리를 매김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또 직접 수제 쿠키? 수제 쿠키를 개발하셨다고요? 수제 쿠키도 애들이 운동을 하니까 빨리 먹고
씻고 그다음에 이렇게 오래 가는 열인 걸 먹어야 되잖아요. 배고프지 않고. 근데 운동할 때 많이 먹으면 배가 아파서 운동할 때 배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금방 먹을 수 있고 맛있게 해서 수제 쿠키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럼 다들 많이. 종류가 지금 몇 가지 정도 종류는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거는 11가지 정도 있고요. 네. 뭐 브라우니부터 뭐 이렇게 쿠키까지 여러 종류는 종류별로는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홈페이지 뭐 만들어서 올리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도 너무 저 선풍적으로 인기가 좋아가지고 주문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또 미처 또 이게 손수 직접 만들고 하다 보면 시간도 걸리고 그러신 것 같은데 뭐 아직 그 공부도 안 했는데 그 정도로 많이 또 인기를 끌고 주문이 많이 밀리면은 앞으로 이거 정말 공부하면 대박 나겠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더구나 이거는 뭐그 간단하게 커피 먹으면서 네. 식사 대용으로도 좋을 것 같고 네. 또뭐 카페에서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또 먹어도 좋을 것 네, 같고. 이거 카페에서도 네. 다들 이렇게 요즘은 또 많이 만들어들 또 드셔요, 집에서도. 근데 이제 저도 애들 만들려고 시작을 했던 거고, 저희 지금 제가 바지런한 우겨사라고 해서 만들어서 나오는 제품들이 떡볶이, 그다음에 뭐 수제 쿠키, 육포, 인후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가 팔기 위해서 처음에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애들을 먹이려고, 그러니까 집 식구들 먹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바지런한 우겨사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먹지 못하는 건 만들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저는 제품에 뭐이 수제 쿠키 같은 경우에도 버터, 그다음에 고함량의 카카오가 함유되어 있는 고퀄리티의 초콜릿 같은 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르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마가린을 써서 써야지 마진이 많이 남고. 근데 저는 마진을 많이 물론 마진을 많이 보면 좋겠지만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제품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많이 만들수록 좋은 거를 먹어야 되지. 근데 그게 좋지 않은 제품을 가지고 막 맛있다 이렇게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내가 먹지 못하면 만들지 않겠다는. 그건 제가 그걸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스타일. 바지런한 오교사님이 생산하는 제품 하나하나가 오교사님의 그 어떤 철학이 분명히 좀 녹아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이것도 그 지금 저기 나오는 저 전화번호로 주문하면 네. 예, 택배로 집에서 네네, 받아서 택배로 집에서 다 먹으시는군요. 받아보실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제품은 거의, 요즘은 다 밖에 나가서 내가 직접 사는 것보다는 온라인을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택배 계속 나가고. 그 아까 얼먹 하세요? 네. 얼먹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얼려서 먹으라는. 브라우니 같은 경우에도 그냥 브라우니 아니고 이게 완전 꾸덕꾸덕함의 극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얼먹하시는 게 좋아요. 얼려서 드세요 하는 게, 그게 진짜 맛있거든요. 하나 뜯어서 보여드릴까요? 잘라서 드셔도 돼요. 아이들 뭐그 영양 간식으로도 좋겠지만 뭐 젊은 아가씨들 이렇게 식사 대용도 좋을 것 같고 또 네. 어떻게 보면 선물하기도 참 좋을 것 네, 선물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이번에 선물 세트로 해서 종류가 11가지니까 본인들이 원하시는 종류를 해서 나는 이렇게 담아주세요, 이렇게 담아주세요, 몇개 해서 포장해주세요 하시면 저희가 그 크기 상자 사이즈에 따라서 쿠키 사이즈에, 쿠키 종류에 따라서 사이즈가 달라지니까. 그럼 여기 저 전체 개수 중에서 네. 그 희망하는 만, 또, 제품만 네, 거기 수량 개파서, 뭐몇개 이런 식으로 주문을 네. 하면 그거 원하는 제품만 받으실 때 그죠? 네네네. 한번 이거 잘라. 응? 아, 진짜 맛있네요. 같이 한번 드셔보시죠. 이거는 이제 요렇게 보이실려나? 올려도 조금 올려. 응. 제끼면. 이게 안에 위에 이제 프리즈라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이 되게. 앞으로 좀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그러면 이거 쿠키 하나하나가 네. 그 재료가 다 틀린 건가요? 네, 들어가는 재료가 다 틀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설탕이나 계란이나 버터는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 버터도 그냥 일반 버터 아니고 네. 곰의 버터예요. 발효 버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게 이거 파란 거 저게 말차인가요? 네, 요거는 말차 스모어 해가지고 위에 아니 마시멜로 들어서. 그 하나씩 이렇게. 그러면 조금 네. 소개를 해주시죠. 요 가까이에서. 하나 드릴까요? 네, 조금 이렇게 좀 제품에 대해서. 요거는. 네, 자세히 좀 보이세요? 예. 이렇게. 말차 스모어 쿠키. 요즘 네. 쿠키 안에 마시멜로우를 넣어서 구워서 드시는 게 네. 스모어라고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말차 스모어. 네. 요거는 오레오 쿠키를 넣은 거. 오레오 쿠키에 스모어 들어가. 오레오 쿠키 스모어. 네. 그리고 요거는 초코, 이게 초코칩. 이것도 발로나 초코 넣어가지고 들어간 초코칩 쿠키. 그냥 위에만 살짝 있는 게 아니고 바닥에도 다 안쪽에 다 있고 위에 토핑도 되게 많이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쿠키가 여러 종류 블랙 피넛.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카카오랑 여기 안에 브라우니를 만들 때 들어가는 카카오가 틀린 거예요. 얘는 그냥 카카오 가루고 얘는 블랙 카카오. 100% 카카오 가루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카카오. 여기에다가 이제 피넛, 여기 피넛 초코칩 들어, 피넛칩이 들어가요. 스카치비 피넛칩. 그리고 안에 네. 또 피넛 버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크림치즈. 요 라인은 크림치즈 라인인데 요거는 다 얼먹하셔야 돼요. 얼려서 드시는 게 참 맛있거든요. 황치즈 쿠키. 네, 여러분 이거 저 얼먹하세요. 그리고 요거는 약간 얼려서 드시면 레드벨벳 크림치즈 쿠키. 그리고 요즘 여자분들 또 주부분들은 말차 크림치즈 이거 제일 많이 나가더라고요. 말차. 네, 자기네들 취향이라.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브라운인데요. 여기는 오레오. 오레오 브라우니. 그리고 여기는 초코칩 브라운. 네. 네.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다들 식감이라든가 재료에 따라서 쿠키의 맛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골고루 아주 많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제가 이렇게 쿠키 직접 한번 먹어보니까 지금까지 그 일반 그 회사에서 기업에서 나오는 그 쿠키하고는 차원이 틀리네요. 확실히. 그쵸? 수제 쿠키라서. 안에 그 식자재도 예. 되게 좋아요. 예. 코로나 시대에 다들 힘들어 하는데 직접 이렇게 손수 다 이렇게 수제로 만든 그 즉석 떡볶이와 또 인후단 또 수제 육포 또 오늘 지금 저희들이 여러분한테 소개한 또 수제 쿠키 이 제품 하나하나가 굉장히 직접 내 가족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라서 그런지 예, 나름대로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가고 굉장히 맛도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제주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 정카피 인물 초대석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하시는 사업 네, 어떤 번창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